앞서서 나무가 떨어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신이 타요 친구들을 공격하려고 해요. 타요 친구들이 신을 보고 놀라서 도망갔어요. 신이 날아서 도망가는 타요 친구들을 막았어요. 시토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신이 시토를 들어서 던져버렸어요. 킨더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배트맨이 소리를 듣고 나타났어요. 배트맨이 신을 공격하자 신이 쓰러졌어요. 어예! 그때였어요. 모비우스가 나타났어요. 모비우스가 건물 위로 올라가서 타요 친구들과 배트맨을 몰래 지켜봐요. 모비우스는 배트맨 뒤로 내려와서 배트맨을 물어버렸어요. 안 돼! 배트맨이 모비우스 때문에 뱀파이어가 됐어요. 어떡해! 뱀파이어 배트맨이 피넛과 킨더를 위협해요. 뱀파이어 배트맨이 킨더를 발로 뻥 하고 차버렸어요. 그리고 피넛도 뱀파이어 배트맨에게 공격당했어요. 모비우스와 뱀파이어 배트맨이 타요 친구들을 공격하고 신이 났어요. 이제 둘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타요 마을이에요. 모비우스와 뱀파이어 배트맨이 나쁜 짓을 하려나 봐요. Let's go! 타요 친구들이 뱀파이어 배트맨을 보고 무서워서 후려쳤어요. 배트맨이 타요 마을에 불을 질렀어요. 도망가! 타요 마을에 불이 나자 소방차가 출동했어요. 소방대원이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소방대원이 불을 모두 끄자 뱀파이어 배트맨이 화가 나서 소방대원을 물어버렸어요. 결국 소방대원이 쓰러졌어요. 뱀파이어 배트맨은 소방차를 들고 던졌어요. 친구들이 모두 놀랐어요. 도와주세요! 슈퍼맨이 타요 친구들의 소리를 듣고 날아왔어요. 슈퍼맨과 뱀파이어 배트맨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슈퍼맨은 뱀파이어 배트맨의 공격을 받고 떨어졌어요. 슈퍼맨 힘을 내! 슈퍼맨이 배트맨과 싸우기 위해 앞당으로 변신했어요. 과연 슈퍼맨과 배트맨 둘 중 누가 이길까요? 슈퍼맨이 배트맨을 잡고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모비우스가 그 모습을 보고 슈퍼맨을 공격하러 왔어요. 모비우스가 슈퍼맨한테 불을 쐈지만 슈퍼맨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슈퍼맨! 불 공격! 오예! 모비우스가 쓰러졌어요!
드디어 배트맨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고 슈퍼맨도 다시 돌아왔어요. 악당을 물리쳐준 슈퍼맨 고마워.